오늘 어떤 간증 4340의 주제는 재물과 무기고를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이제 일어나자 바벨론 왕 무로박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병들었다가 낫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물을 갖다가 자기 사신을 통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39장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 바벨론 저기 왕이 보낸 사신한테다가 다 보여주고 자랑을 다 한 거예요. 자기 모든 내부에 감춰진 모든 것을 다 그냥 오픈해 버린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죽을 것이니 준비하라는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앞으로 15년 더 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설교 내용인데요. 그 다음 그 후에 이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성읍으로 쫓겨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다시 재기할 그런 꿈을 꾸던 중에 곧 죽는다던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서 그랬던 소식을 듣고 이 히스기야와 함께 연합해서 동맹을 맺을 생각으로 그래서 아수르를 공격할 생각으로 자기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담을 듣고 자기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히스기야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빌론이 보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보물창고를 열어서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 무기고 문도 열어서 자신의 재력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부 나라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죽을 목숨에서 살아난 히스기야의 세상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보물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라든지 이런 무기고에 있는 많은 무기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고비에서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면 히스기야는 이런 멸망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했다면 이런 큰 불행이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께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그들이 원방 먼 곳에 바벨론에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러면 그들이 왕의 궁전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은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아주 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년이고 내가 잘났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햇빛과 풍부한 물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사가 잘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성경의 모든 비밀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비밀을 노출시키지 않고 감춰둔 이유는 마귀 사탄이 하늘의 비밀을 알아채서 하늘나라를 소유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마귀 사탄의 소유가 될까 봐서 비밀을 감춰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39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는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집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너 후손들 중에는 바벨론의 볼무로 잡혀가서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환관은 내시가 된다는 소리죠. 내시. 그래서 다니엘도 바로 볼모로 끌려갔죠. 시드기야 왕 같은 것은 눈이 뽑혀서 감옥에 있다가 죽었죠. 그래서 몇 사람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범죄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은 정확히 진행됐으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수르 왕에 의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니엘 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만큼 입술로 자랑한 것이 이만큼 화를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 자랑하지 않고 감춰둔 이유, 비밀을 감춰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 잡아가 버리잖아요. 다 훔쳐 다 그 있던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훔쳐서 가져가고 그 자식들이 다 그냥 환관이 돼서 다 끌려가고 모든 무기고가 다 털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 왕이나 왕족의 자녀, 기족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죽임을 당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 전부 바벨론궁의 내시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버린 이후로 결국 이방의 속국이 되어 종의 신분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숨겨야 할 비밀이나 병기들 모두 내비쳐 자랑하며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고 하나님을 세상의 보물창고나 병기창고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히스기야의 오류는 그 자랑하던 재물과 병기를 빼앗기고 후손이 바벨론 환관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된 사회 풍조였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모든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재물이나 이런 가진 거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태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속은 텅 빈 사람이 지혜 있는 척, 부유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보다 내부가 꽉 찬 사람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겸손하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척 자랑치 않고 침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더 기뻐한 사람입니다. 자랑질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좋아하십니다. 있는 것을 다 내비치고 이런 것들은 자기 것을 감춰놓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자녀에게 이번에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을 좋은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업이 형통케 하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질병을 치유하소서. 여러 가지 나물이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가 다 본인 스스로 기도할 때는 안 됐는데 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했던 사람 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신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때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해줬나? 사랑의 하느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로를 감싸지 않고 자기 공로로 치부하고 세상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가차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듣던 거 나한테 기도 부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고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자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전부 자기를 치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부. 내가. 오늘 히스기야 왕의 보물창고와 무기고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늘의 비밀을 감춰놓으시고 본론이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히스기야가 자랑한 보물창고와 무기고의 모든 것은 원수가 다 가져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사탄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비물창고에 숨긴 하늘에 감춰놓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감추고 자랑치 말아야 할 이유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담에 견물생심이라고 속담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괜찮은데 눈으로 본 것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탐욕이 생겨서 그걸 훔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세상 것은. 왜? 다 먼지로 돌아갈 것이죠. 만약에 지금 원자폭탄이 떨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을 만드시면 여기서 건져갈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생명만 부지하면 되죠. 여기서 살아남을 자도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만이 내 자녀는 내 음성을 아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느니라 그러죠.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거기서 구원받지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먼지로 변해버리는데 뭘 가져갈 게 있겠어요 여기서. 그날의 명예나 권세나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간증 4340의 오늘 주제는 재물과 무기고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잠시 후에 4340 어떤 간증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